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스파이크의 신규 스킨 화염 스파이크가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이 스킨 이름이 불놀이 마니아 스킨이었는데 슈퍼셀이 불장난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화염 스파이크로 이름을 바꿨나봐요. 자, 아무튼 얘는 뭐 스파이크답게 별 사운드도 없습니다. 그냥 외형만 보고 사야하는 스킨인데 그래서 그런지 가격이 49구석으로 저렴해요. 근데 이게 또 이펙트가 괜찮기 때문에 오늘 이 불장난 스파이크 한번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장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죠? 오케이, 요거 한번 장착하고 그러면 오늘 게임 한번 바로 달려봅시다. 가자! 자, 이 불장난 스파이크를 끼면은 공격 이펙트가 마법사 발리처럼 바뀐다는 거, 이런 식으로 보셨죠 여러분들? 마법사 발리 그 파이어볼 던지는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레벨이 11렙이라 가지고 그냥 한 방에 사라지는데? 아, 개꿀잼이고요. 아, 역시 흑우계정을 할 때는 랩발로 밀어붙일 수 있어서 재밌어. 이거 바로 뛰어도 돼. 11렙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뛰어줍니다. 쉘리? 야, 쉘리 안전하게 큐브 먹고 있네? 뭐야, 얘는 AI가 됐는데? 잠깐만. 왜 쟤는 AI가 됐지? 여기 다 AI인가? 여기 다 AI야? 잠깐만. 야, 이거 다 AI였어? 자, 이번에는 사람이 나오겠죠? 아, 어쩐지 애들 상태가 이상하더라고. 자, 일반 공격 다시 한번. 야, 거기서 저 뭐해? 야, 큐브 먹는데 한성이네 쟤? 그러면 바로 불장난으로 가줘야지. 불장난 빵. 아, 좋습니다. 불 뭐야 큐브 올 거야? 빵 깔아주고요. 잘 가고. 야, 애들 그냥 불놀이 다 터져버리네. 야, 우리 궁극기 이펙트 활활 불타는 거 보시죠? 이거 진짜 스킨 가격치고는 이펙트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커브를 꼈을 때 진짜 이렇게 딱 불 퍼져나가는 게 되게 마술쇼 하는 것 같아서 이쁩니다. 레온? 레온 컴온 궁극기 있네 레온? 궁 쓰는 거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거 먹어주고 그렇지 때려주고 터졌죠? 아프죠? 개 아프죠? 궁 쓰고 도망가죠? 궁 쓰고 도망가도 다 보이죠? 궁 쓰고 도망가도 소용없죠? 뭐야 야! 잠깐만 너 일로와. 이거 나 때려. 야, 오케이 나이스. 야 깜짝이야 그거를 튀어나와 뺏어먹네. 야 깜짝 놀랐네. 오케이 2부 한방 컷인데 거의. 나 지금 큐브 8개라 가지고 어디 갈 거야? 도망갈 거야? 도망 열심히 가봐. 도망가면 봐줄게. 근데 나는 너를 봐줄 생각이 없어. 나한테 덤볐기 때문에. 이거 쓰면 맞죠? 쟤 뭐야? 2부가 2명이네? 오케이 한 대. 꿀밤 먹여주고요. 내가 얼마나 센지 꿀밤 한 대씩 먹여주면 돼. 이거 덤빌 거야? 잠깐만 덤빌 거야. 꿀밤 먹여주고요. 도망가면 봐주려고 그랬는데 애들이 자꾸 덤벼. 너 어디가 쟤? 또 물 위로 숨어가지고 시간 끌려고 하는데 스파이크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냥 있어볼게요. 거기로 올 거야? 거길 나가봐. 커브볼 한 대 맞고 정신 차리자. 따끔하게 맞고 정신 차리자 이부야. 그렇지 아프지? 마지막 불장난? 이거 한번 깔아주고 가뎃은 참고로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불장난 한번 가니? 잘 가고. 아 좋은 선택 현명했다. 이 승리 모션은 역시 뽑았을 때랑 똑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불놀이 아니지 그 화염 스파이크 스킨이 이번 신규 스킨들 중에 가성비가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화염 스파이크가 뭐야? 화염 스파이크 너무 멋없게 바뀌었잖아. 불장난 스파이크 정도는 돼야 이게 이름이 매력적이지. 불놀이 마니아 스파이크도 나름 괜찮았는데. 야, 애들이 레벨이 너무 낮아가지고 큐브를 세 번째 못한다. 잔인척 먹으려고? 얘는 뭐니? 전자체 나이? 피했어. 야, 한 방에 안 터졌어. 잠깐만. 나이스. 잘 가고요. 오케이. 여기도 뭐 있고요. 오케이. 야, 애들 왜 커브볼 두 방이 터지냐? 야, 이거 거의 범죄급인데?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분은 이래도 됐나 싶네. 오케이. 자네 이거 두 방 터지는데. 아, 까비. 오케이. 한 방? 불놀이? 터졌고요. 야, 좀 잔인한데? 애들 자꾸 태워 죽여, 얘. 뭐야? 어서오고. 아니, 깔끔하게 한 방에 터져버리냐, 그냥? 아, 근데 이 스킨 진짜 괜찮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50포석밖에 안 하기 때문에 요거는 살만하지.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골드 메카 시리즈 스킨 좀 더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지 않아요? 딱 스타 포인트로 좀 구매할 수 있는 스킨 좀 많이 좀 내줬으면 좋겠는데, 스타 포인트 쓸 데가 없습니다. 오케이. 내가 이겼다 하는 거 보니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티스.
내가 이겼다네 아이디가. 내가 이겼다. 오케이. 잡아주고. 그렇지. 타락공 조심. 오케이. 그렇지. 저 모티 들어가 있어. 고르자. 오, 야, 공 잘 썼는데? 어, 모티 잘하는데? 오케이. 슈팅, 슈팅. 나이스. 오, 약간, 이름은 한 7세 정도 돼 보이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나 저 친구. 오케이. 바이론도 지금 잘하거든? 어, 버스 태워줘. 오, 야, 피해줘. 오! 야, 모티스. 와! 공 피했어. 여러분 봤어요, 방금? 타락공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나 썰었는데? 와, 나이스. 오케이. 이거 일로 와봐. 테리 일로 와봐. 테리 내가 1대1로 이길 듯? 오케이, 공 깔아주고. 아! 다 먹고 이것도 나이스. 오, 좋아 좋아. 공 깔아주고 들어가자. 그렇지, 들어가자. 나이스. 내가 이겼다. 골. 좋습니다. 어우, 야, 모티스랑 잘하시는데. 아,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패스 퀘스트가 있어요. 이번에는 패스 8번 해가지고 퀘스트 한 번에 깨는 걸로. 오케이. 자, 기다려 얘들아. 패스 그렇지. 패스. 아, 죄송. 사실 이게 공격하려고 할 때 공 들고 있으면은, 아, 패스 받으면은 에모 딸려서 킹 받거든. 이런 매너 플레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막 패스 주면 안 될 듯. 좀 안전할 때 패스 주는 걸로. 일로 와봐. 자신 있어. 터트리고요. 오케이. 자, 이거 공가도 패스 해야지. 잠깐만. 이럴 때. 여유 있을 때. 패스 해야 돼. 잠깐만. 패스! 잡아줘. 공 잡아줘. 나이스. 아, 패스 퀘스트 좋고요. 오케이. 지금 패스랑 나왔다 또. 준승짱. 내 패스를 받아줘. 준승이 근데 왜 게임 안 하니? 준승이 어디 갔어? 준승아! 그렇지. 어, 정신 차려야지. 게임 해야지. 그렇지. 정신 차리고요. 아, 이제 패스. 준승짱, 내 패스를 받아줄 거야, 준승짱? 오케이. 살짝 빠졌다가, 이거 일단 지금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어, 살짝 빠져. 살짝 스티커한테 패스해놔. 그렇지. 스티커, 그렇지. 패스를 받아줬어. 그렇지. 어, 잠깐만! 아, 야, 나 공 썼는데. 나한테 공 줘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공격하려고 하는데, 공 주면 이런 식으로 킹 받습니다. 아, 매너 플레이. 어디 가니? 오케이. 어디 가니? 어, 뭐지? 잘 가고요. 그렇지. 어, 로사. 그렇지. 공 써서. 나이스. 야, 들어가. 스키커. 내가 들어가. 패스 줄게. 그렇지. 패스 줄게. 그렇지. 들어가라. 아. 야, 로사가 자꾸 나한테 와. 야, 잠깐만. 야, 막아야 된다. 야, 준승아. 준승짱. 오. 야, 게임은 안 하는데 수비가 되네, 이게. 저. 야, 제시 잡아줘. 그렇지. 제시 거슬링 잡아주고. 얘들아. 뭐하니? 얘. 뭐하니? 오케이. 공 못 잡죠? 오케이. 좋아, 패스! 고로치, 패스! 고로치, 가자, 얘들아! 가자, 패스! 아우, 야! 얘들아, 조심해, 얘들아! 아, 이거 패스만 하다 끝나겠는데, 이 몸판? 패스만! 야, 잠깐만! 안 돼! 잡아, 고로치! 어, 야, 안 돼! 와, 잠깐만! 오, 야, 내가 막았어! 오케이, 막았다! 나이스, 레전드! 이거 어차피 못 들어갈 것 같거든, 여러분, 모티서 와가지고. 그러면 뒤로 패스 나가자, 패스! 나한테 패스! 스키커한테 다시 패스! 아니! 나한테 패스하지! 아, 스루 패스 자꾸 줬으면 들어간. 오! 뭐야! 오, 땡큐! 아! 가비! 무승부! 야, 이거 패스 퀘스트 됐냐? 아! 오케이, 패스 퀘스트 완료. 자, 마지막으로, 패밴 모션은 이렇습니다. 오, 뭐야. 타버렸는데? 야, 이거 이걸로 뽑을 때 화면 아니냐고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화염 스파이크 스킨 좀 보여드렸는데, 패배 모션도 나름 좀 귀엽고 스킨도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성비도 물론 엄청 좋기 때문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구매를 강력 추천하는 스킨이 될 것 같고요. 스킨 구매하시기 전에 잊지 말고 상점에 HOLIT 홀릿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빌바이.